승리로 가겠어요. 자, 뽑습니다. 오케이. 자, 드릴게요. 오케이. 야! 아, 짜증나! 없어서는 안 될 존재죠. 마른 차갑게 온화한 사람입니다. 이거 하나 얘기하는데 얼굴이 빨개지고. 승민은 저에게 있어서 먹잇감. 재밌게 잘 놀 수 있는 동생인 것 같아요. 上半身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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
これは꽉 차 있어 뭐. 아, 肩가 뭐 가치 있어야 되세요. 肩가 가치. 근육이 되게 가치. 리노 씨. 리노 씨. 리노 씨. 아, 필이 리노. 아, 이거가 네. 죽어도 못해. 왜? 아니 하필이면 리노 형이야. 와, 이걸 또 리노 형이네. 와, 이건 천생연분. 이산하님께서 하고 싶은 말 그냥 해도 되나요? 우리 승민이 너무 귀여워요. 진짜 귀여워요. 근데 또 귀여워요. 아~ 어떻게 뭐 리노 씨가 뭐 네. 안 좋은 감정 있나요? 네. 저희 둘이 이제 약간 네. 이혼한 부부 컨셉이어가지고. 아~ 그래도 결혼은 용케했네. 그래도 용케 결혼은 어떻게 했대? 용케 결혼은 했어. 그 서류 작성만 하고 바로 앞에서. 아 오케이. 숙연해지네요. 숙연해지네요. 네. 이거 먹다 나 망고 요거트 먹다가 야 침뱉 떴지? 어? 침뱉 떴지 않아요? 내가? 응. 어떻게 알았어? 또 봤어. 와! 이것은 고무신 뺏기인가요? 축구인가요? 저 고무신이 뭐길래? 야! 야! 감사합니다. 다치지 않았습니다. 머리 어디 있어? 어? 아니 진짜 다 들린다? 다 들려. 지금이야. 와 게임신이네 게임신. 마지막 진실의 방 주인공을 확인해 보겠습니다. 마지막 오케이. 자 누구 보여주세요. 와! 와! 두 명 있나봐요. 저요? 저희 대본에 없었던 내용입니다. 네. 가시죠. 올라가십시오. 죄인들이여. 무엇이야? 뭐야? 아, 너가 해준 거야? 이거 진짜 돌발 상황입니다, 여러분. 분이 지금 이 자리에 앉게 된 이유 무슨 의혹 때문에 왔다고 생각하세요? 저희는 뭐 네, 서로 네, 결혼을 한거 말고는 아무런 죄가 없다고 생각합니다. 아 결혼한 게 죄죠? 아 결혼한 게 죄다. 오케이. 야 이런 거를. 아! 손을 안다. 내일은 뭐죠? 아니 이렇게 절대 같이 살 수 없다던 이현익이 가간즈가 최근에 재결합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. 재결합이요? 대기실 같은 경우는 붙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, 다들. 네, 그런 건 좀 어쩔 수 없고 이거 손 같은 경우는 되기 싫었어요. 저희는 재결합이 아닙니다. 아, 아닙니까? 할 생각 조금도 없습니다.
아 근데 왜 자꾸 눈에서 꿀이 떨어져요? 꿀꿀이가 아 미안합니다. 잠시만요, 잠시만요. 뭐라고 했어요? 오 꿀꿀이? 아유 아, 여러 가지. 확실히 너무... 저희가 둘이 같이 있으면 굉장히 가관이에요. 보기가 좀 그렇고 저희가 하는 행동들을 보면은 어떻게 저런 행동들이 나올 수 있지 싶은 정말 과관적인 애들이기 때문에. 근데 이런 행동은 다 이제 형이 시작하기 때문에. 어, 아니죠 아니죠. 씨는 그럼 재결합할 그럴 생각이 있습니까? 아니 저는 실시간으로 차였기 때문에. 어~ 제가 찼다 그러고 저를 나쁜 사람으로 만드신 거예요. 아 왜 뺏어가냐 나 다 했는데. 짠. 칭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아, 너무 잘했어. 아, 감사합니다. 아, 잘했습니다. 자, 그러면 제가 일단 진실 선수 겸손. 근데 이 리노 형은 이 세 개 중에 세 개를 아주 기가 막히게 다 어기고 있어. 항상 저는 거짓말을 말합니다. 성실, 성실 따위는 겸손. 겸손. 성훈아, 너 형이 좋아? 그러면 안 좋아? 사랑해? 사랑 아니지. 사랑해? 야, 승민이는 날 사랑해. 날 사랑해. 분명. 아니지, 우리 리노만큼 진실하고 성실하고 겸손을 가지고 있는 형이 있을까? 있지, 우리 재관이. 과연 이 세상에 있을까? 재관이. 형이 딴 데 보자, 지금. 너 방금 찬이 형이랑 똑같은 말 하면 돼. 아, 절대 안 하지. 해봐. 절대 안 하지. 그거 딱 깨나도 안 돼. 자 해봐. 뭘 던져줘야지. 내가 밥 사주면 하는 말. 잘 먹었다. 그 뒤에 있잖아. 잘 먹었다. 고마워. 또 있잖아. 이거 해보자는 거지. 스테이가 원하잖아. 응? 스테이는 지금 원하지 않고 있어. 나 할 수 있어. 넌 할 수 있어. 스테이가 하지 마. You can do it. 리노가 해달래. 사랑해. 된 거 아니야? 오. 어, 야 이렇게 쉽게. 아, 이 친구가 저를 그렇게 막. 아, 모르겠어. 왜 다들 망설이는데? 안녕, 베이비. 자, 내가 이번에 지울 질문은 물을 마실 때 정수를 선호한다 아니면 냉수를 선호한다. 30년 쓸데없는 질문이긴. 5번 둘 다 상관없다. 지금 표정 왜 저래? 그냥 바로 골라도 돼요. 6번 친구는 7번 친구와 자리를 바꿔주길 바래. 뭐야?